안녕하십니까. 골프인사이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한국 프로골프 투어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투어는 올해 한 대표이사의 전환사채 발행, 코리안 투어 분리 등 회원들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면서 내부 갈등을 키웠고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 할수 있는 코리안 투어 시드권자의 시드위에 대의원총회 승인 없는 예상 집행 등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정도면 터질 건다 터진 상황이라 더 이상 사고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엔 중간 관리자의 갑질과 초과 근무 급여를 미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초과 근무 급여를 미지급했다는 건 노동 착취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KGT의 노동 착취는 예전부터 자행된 관행인데 왜 이제 와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업무는 변함이 없는데 당시 임원들은 직원들을 소실껏 일을 할수 있게 배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팀구나 직원이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깨진 건 17대 양희 부회장 집행부 초부터입니다. 사무국장이 무려 3년 넘게 석박사 수업 과정과 박사 논문을 대필시키고 특채된 회장 아들 친구인 마케팅 본부장의 갑질이 시작되면서 덩달아 경영 본부장도 편승에 서릅니다. 부장님이 갑질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드리겠습니다. 부장님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불리든 유리든, 뭐 제가 이제 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또 다른 어떤 논란이 일으킬 수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답을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질의 시작은 출퇴근 픽업입니다. 자신의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특정 직원들에게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 피곤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밤늦게 문자를 보내 아침 7시까지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합니다. 출근을 시켰으니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경영 본부장 한 사람도 힘든데 마케팅 본부장까지 출퇴근시켜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수년간 지속된 갑질에도 기름값은 물론이고 톨게이트 비용조차 직원 몫이었습니다. 내부 조사로 범죄적 행위가 드러난 마케팅 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차례로 KGT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과 유착한 경영 본부장은 이번 집행부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직원들이 갑질과 부당한 처우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어 퇴사할 각오 없이는 문제 제기를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영본부장은 철갑판도 막을 수 있는 KPJ 회원이라는 방탄복이 있었습니다. 본부장하고 당시 팀본부장 그리고 부장은 셋이 한 몸이나 다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부장이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죠. 당시 팀장은 당사자한테 누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다 말했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부하 직원한테 자기 박사 논문을 쓰라고 강요한 일이 있었어요. 본부장은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불러놓고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이거 그렇게 그냥 아니다더라. 그게 문제 안 된다. 그러면서 회원 압박한 거죠. 양희 부회장 취임 초인 2016년, 경영 본부장은 직원복지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전체 임직원이 아닌 자신과 부회장, 그리고 비리로 물러난 사무국장 등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 대학 입학 시기마다 혜택이 늘어 지난 4년간 약 3,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만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본부장은 신분이 직원인데도 인사권에 관여한다는 거고 재무까지 책임을 지니까 권한이 굉장히 커져서 일반 직원들한테는 임원하고 별 다를 바가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장이 마음대로 이런 규정도 만들었어요. 대외 출장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 2일이 생기는데 출장을 다녀온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조건 써라. 그러고 남은 하루는 3개월 안에 써라. 안 그러면 다 날린다. 시즌 중에는 대회가 연속되기 때문에 대체 휴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KGT 관계자뿐 아니라 코리안 투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KGT는 초과 근무 및 미사용 연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경영본부 직원이 퇴사 후 초과 근무 및 미사용 연차 급여 미지급을 노동청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7월 부랴부랴 규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들어보시죠. 본부장이 팀장들한테만 초과 근무 임금을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측정해서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그것도 회의나 공지하고 그런 거에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무시가 되고 몇 시간씩 줄인 시간을 확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직원들은 황당하죠. 직원들하고 어떤 합의도 없이. 현재 KGT는 대표이사 아래 2국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무국 소속의 마케팅, 미디어, 운영국의 운영팀은 코리안 투어, 이브 투어, 시니어 투어와 회원 선발전, QT 등의 특수성 때문에 1년에 3분의 2 이상이 지방 출장입니다. 업무 강도 또한 살인적입니다. 대회 기간 중 운영팀의 경우 주당 90시간 정도인데 KPJ 선수권 또는 타이틀에 KPJ가 들어간 직영 대회는 12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케팅과 미디어 팀은 상대적으로 적은 70시간 정도인데 직영 대회는 120시간으로 비슷합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입당 과로사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었습니다. KGT 또한 그 이상 노동을 하지만 격려와 개선보다는 갑질만 더 심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 근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KGT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리안 투어의 특성상 대회는 나흘간 열리지만 코스 세팅 및 풀아웃 대회를 하려면 일부 직원은 빠르면 월요일부터 현장에 위치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면 휴무가 없겠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운영팀을 A와 B조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격주로 대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연속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쉴 수 있습니다. 시즌 중에는 주 5일 근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경기는 목요일부터 해도 프로그램이나 공식 일정은 화요일부터 하니까요. 그렇다고 비시즌은 한 거 아니야. 항상 일이 있어요. 연투되면 사업 보고다 뭐다 다음 시즌 준비해. 그러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즌 개막 때가 돌아와 버려요. 양희 부회장 4년을 버틴 그들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자철 회장 당선 후 작년 연말까지 진행된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에는 직원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 시스템 및 조직 문화 개선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은 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이에서 뭐 신입사원을 왜 뽑았습니까? 뭐 이런 컴플레인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무이사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했는데 다 안 뽑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연봉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신입사원 계속 뽑아야 돼요. 그것이 협회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상금 부회장이 KGT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막장 드라마식 경영과 거듭된 직원 비하 및 협박성 발언이 난무하고 예스코홀딩스에서 파견된 재경 팀장의 돈이 없어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발언도 흘러다닙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직원들도 자신들의 임금을 자진삭감해 대외개체에 힘을 보태고자 논의합니다. 그런 와중에 대표이사는 4월 1일자로 계약직 남녀 직원 한 명씩을 특별 채용해 운영과 마케팅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는 전 직원을 불러 모아 임금 삭감을 일방 통보합니다. 어차피 직원들 스스로 임금 삭감을 논의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경팀이 예정에 없던 인건비 지출로 난감해하자 대표이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전 직원과 경기위원 임금 10% 삭감이라는 신의 한 수를 놓습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대표이사의 명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도 위기입니다. 이 상태로 1년, 2년 갔다가는 협회가 꼭 졸립을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협회 지금 직원 이게 다 필요하냐? 뭐 지금 일부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더 상황이 나빠진다. 그럼 또 여러분 돈이, 만약에 그때 급여 또 삭감해서 돈이 또 받아야 되겠지 뭐. 아니면은 돈이 못 받으면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제가 듣기엔 임금 삭감 동의를 받기 위해 협박 같은 것으로 들리는데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원들이요. 불만이 많아서요. 연말 이런 감수까지 갈 수 있다는데요. 그런 상황보다 임금 삭감이 더 낫지 않냐고 하는 뉘앙스인데 직원들이 들을 땐 협박이죠. 한다못한 직원 한 명이 사직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로 어려운데 다른 데 갈 수 있냐고 하는데 비아냥거림으로 들리더라고요. 대표이사는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라는 협박과 함께 회원과 직원의 대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런 말도 합니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게 예, 지난번에 이사회 때 KGT 이사회 때 이렇게 보니까 협회가 어렵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님들. 아, 협회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회의죠. 거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 그 협회 임원들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 우리 멤버십 피를 좀 그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그 얘기부터 제가 그 혼돈이었어요. 아니, 협회가 어렵다는데. 그것마저 수입이 없으면 진짜 우리 생존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해외 진짜 부러워 죽겠어. 이게 한 400억이면 돼. 아 진짜 그런 데 가서 지금 부회장 한 개나 진짜 이렇게 쫄쫄 접은 데서 해외 진짜 부러워 죽겠어. 이게 한 400억이면 돼. 아 진짜 그런 데 가서 지금 부회장 한 개나 진짜 이렇게 쫄쫄 접은 데서